안녕하세요. 어쩌다 알동입니다. 자, 오늘도 부추밭에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과수원 방지하는 날이어가지고 방지 소리가 조금 들리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엄청나게 지금 꽃이 핀으로 인해서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달리고 있네요. 오늘도 조금 비가 왔었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풀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장식을 하고 있고요. 자, 가지도 보시면 보시는 가지 엄청 컸죠? 보이시죠? 가지가 이렇게 한번 열리기 시작하면 대책 없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꽃이 제가 이틀 전에 액비를 반주를 했는데요. 꽃이 막 지금 막 많이 피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얗게 하얗게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아이고 이파리가 약간 색깔이 약간 이상하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오이고추인데 오이고추라고 한 건데 이게 뭐 오이고추인지 모르겠어요. 조그마가지고 이제 청양고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실 거고요. 양쪽으로 컨트롤 보여드릴게요. 나방띠가 보겠습니다. 나방띠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총체부터 좀 볼게요. 총체는 안 보이고요. 몇 개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랜덤으로 봤을 때 총체가 보이면 있는 거죠. 뭐. 보시면 총체 없습니다. 안 보이네요. 총체가 지금 보이진 않네요. 안 보이고요. 오늘이 76일째 될 것 같아요. 네, 76일째 고추 정식한 지 76일째 계속 지금 무방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도 보시면 나방피에는 지금 계속 있다가 여기까지 먹었네요.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 저렇게 뭐 배설물 같은 거를 지금 저렇게 쏟아내고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청양고추 지금 상태 어느 정도 딸 수 있겠어요. 청양고추도 보시면 지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피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달려있지도 않은데 수확을 몇 번 했어요.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보내주고 그러느라고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이쪽으로 기대서 너무 다발로 많이 자라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트리플엑스 트리플엑스 양쪽으로 이렇게 쫙 보시면 별도로 뭐 판자라든지 얼굴은 지금 아마 노린재 같죠? 노린재인지 무당벌레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보시면 상태를 고추 상태를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쯤 아니었나요? 좀 봐봐야 되나? 저기 시드름병 같이 걸린 애가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요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였나? 안 보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나무였던 것 같은데 이 나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나무가 맞다면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게 시드름병이 있던 나무가 이거라면 올라왔는데 한번 쭉 볼게요.
이쪽 나열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저 아래 쪽이 뭔가? 쭉 한번 볼게요. 나무 이쪽으로도 고추가 이렇게 여기 위에 보시면 많이 열렸죠. 위에까지 저쪽에 좀 먹었는데 시드름에서 해방이 된것 같아요. 안 보이네요. 시들러져 있던 게 맞나? 조금 더 가볼게요. 여기는 지금 나방이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개, 저쪽에도 구멍 하나 또 뚫렸고 네 개. 여기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쭉 보시면 시드름병에서는 해방이 된것 같아요. 아까 그 나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거미줄이 온 지금 고추 나무 안에 이렇게 쭉 설치를 해두고 저 위에도 저렇게 위쪽에도 설치해줘서 가능하면 이제 다니는 길 쪽만 아니면 위쪽은 제가 좀 피해서 다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아니니까 살짝 밑으로 해서 여기는 못 피해가겠네. 여기는 못 피해갑니다. 여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기 길에다가 이렇게 거미줄 쳐놔가지고 거미줄을 넣어놔가지고 여기는 제가 지나가고 보시면 이렇게 먹은 거 많죠. 네. 그리고 나열 쪽도 한번 보면 고추가 여기는 조금 많이 달린 게 보이실 거고 노린재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고 나방 피해만 지금 있고 오늘까지 계산하면 4일째 지금 비가 계속 왔었고요. 4일째 비가 오락가락 하면서 습도가 굉장히 높았지만 특별하게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네요. 병이 걸렸거나 탄저병이나 역병이나 훈 마름병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또 엊그저께 하나 발견된 거 이외에는 발견된 게 없어요. 자, 이거는 뭐지? 이거는 익고 있네요, 고추가.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익는 건가? 왜 이렇게 빨리 혼자만 익고 있지? 이것도 익는 건가? 지금 보면은 근데 빨간색이 이것도 이건 좀 밑도 먹었구나. 아직은 익을 때가 된것 같진 않아요. 이제 슬슬 이제 익는 고추들이 발생이 될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 지금 풀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쪽이 좀 많이 보시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고추나무 사이사이에 풀들이 막 그래도 이쪽 다열 같은 경우에는 좀 덜한데 나열은 풀이 엄청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이쪽은 좀 많이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핵폭탄 한번 맞았네요. 이 끝에가 이파리는 특별하게 적용하지 않는데 순모지가 여기 약간 있었고 아래쪽은 지금 꽃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쪽 밑에는 좀 보이는데 이쪽이가 지금 순모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점적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점적을 지금 3년째 쓰고 있는 거라 막혔을 수도 있고 나비가 있네요. 아이고, 강아지 왜 이렇게 짖냐, 또, 시끄럽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먹은 것도 있고, 안 먹은 것도 이렇게 있고, 아주 그냥 프리스타일로 막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풀이 많이 자라 있고요. 될지 안 될지는 한번 같이, 자기가 끝날 때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별하게 뭔가를 본다, 뭔가를 배우겠다, 아니면은 정보를 얻겠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보실 수도 있지만 그냥 편하게 지금 저희 그 고추밭을 한번 보러 오셨다 생각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중에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지식이 많이 넓지 못하다 보니까 영상에는 담기지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시고서 아, 이제 이런 부분 요렇겠구나. 아, 요건 저건 저렇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제 건너편에. 아, 그게 지금 살아난 것 같아요. 그 시드름 하던, 그 시름시름 하던 그 고추가 안 보이네요, 지금. 시들어 있던 고추가 안 보여요. 지금 풀이 더 많이 자라고 했고. 아, 이거 다니기가 좀 불편할 정도여서. 원래는 고추 딸때 풀을 깎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다니는 길만이라도 좀 쳐줄까? 아, 길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해요. 이게 지금 막 젖고 옷도 풀이 너무 길어버리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지금 풀을 키워서 한번 재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거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제가 할 일이 없고 여기서 고추밭에서 하지 않으려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년에도 이렇게 한번 재배를 해볼 겁니다. 어느 정도 성과지는 해야 될지는 내년에는 조금 조율을 하겠지만 올해는 그냥 그냥 풀이 나는 대로 그냥 대신 고추가 더 항상 세력이 좋게. 고추가 더 세력이 좋아야겠죠. 고추가 세력이 약하면 풀이 잠식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추가 더 세력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고추가 막 자라고 이제 이게 재배해놓고 전 애기만 주고 이후에는 사후 관리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와서 아 고추 상태가 어떻구나.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뭐 그냥 관찰만 하고 그리고 애기 주고 그리고 뭐좀 뭐가 어디가 좀 시설이 좀뭐 문제가 있다 시설이 그럼 그 시설 보수해드리고 여기 지금 고추밭에 고추 나무들이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이제 저하고 충분 이제 여기서 고추나무가 알아서 여기 자연 생태계와 잘 어울려져서 할수 있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포충기 설치해서 이게 더 이상 많이 어느 정도까지 개체수를 많이 줄일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수확 저는 이제 야 들깨가 한 2, 3일 3, 4일 동안 비가 왔더니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올라옵니다. 조심하시겠지만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드름병이 있던 아이가 조금이라도 증상이 보여야 제가 말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아닌가? 어디였죠? 못 찾으면 많겠는데 증상을 좀 봐야 되는데 시름시름 알콘 아 요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시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 아이가 시들어도 있었는데, 지금 빳빳하게 다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왔죠? 다 올라왔습니다, 빳빳하게. 그 시들어서 죽으려고 막 이렇게 힘이 없던, 이파리에 힘이 없던 아이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저번 영상하고 한번 좀 비교, 두 가지 비교 사진 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두개 비교해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멀리서 찍어야지. 근데 멀리서 찍은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저번에 찍은 거 중에. 자, 어쨌든 살아 올라왔네요. 거미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 파수꾼 거미가 있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시드름, 자연 치유. 이제, 스스로가 이겨내고, 저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참, 오늘은 또 하나, 나왔네요, 유튜브가. 4일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일어났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모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농사 짓는데 물론, 뭐, 이거 무슨 병이고 무슨 병이고 알면 좋겠지만, 솔직히 제가 까놓고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근데 역병인 거 알았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치료해줄 수 있어요? 치료해줄 수 있냐고요, 이거. 맡겨줄 수 있어요? 번지지 않게 뽑아줄 수 있다. 안 뽑으면 안 돼요? 더 번지니까? 더 번지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역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과언이? 이것도 고추 나무니까 과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기 고추 과수원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왜? 또 고추 나무잖아요. 네. 고추밭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에 좀 명칭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 것 같아요. 고추 나무인데 왜 밭이냐? 고추 나무도 과수죠, 과수. 1년생 과수잖아요. 1년생이긴 하지만 갑자기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고추는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고추 나무. 네. 고추가 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열대 지방에서는 고추가 다년생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겨울이 있기 때문에 얘가 다년생이 안 되는 거지, 다년생 나무라고 합니다. 고추가. 네, 고추나무가. 고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앞으로는 고추밭이 아니라 고추과수원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고추과수원 투어로, 조금 부재를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연 친화적인 고추 과수원.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무방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시드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 물론 내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병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타들어가고 시들겠죠?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얘는 시들어가는데, 쟤는 왜 괜찮을까? 얘는 왜 시드는 게 하나도 없고 잘 자랐는데, 얘는 왜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제가 중간에 이게 잘라준 게 있어요. 그쪽으로 혹시 세균 감염이 된건 아닐까? 여기 이렇게 잘랐잖아요, 제가. 너무 너무 무성해서 제가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잘린 쪽으로 세균이 침투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잘 모릅니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자연적으로 가야지, 자연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제가 어떻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줄 생각도 지금은 딱히 없어요. 네. 제가 해주는 건딱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까지만이고, 나머지는 고추나무가 됐던, 들깨가 됐던, 방울토마토가 됐던, 가지가 됐던,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 줘야 된다. 고추, 저희 과수원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뭐 방제를 하루에 한 번씩 해주면서 그냥 단한 마리의 충이나 단 하나의 병도 걸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제를 해서 다 모든 고추를 다100% 내가 수확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저처럼 벌레가 조금 먹고 나도 좀 먹고, 대신 내가 좀더 많이 먹고 벌레는 조금 덜 먹고, 그리고 뭐 이상이 생겼을 때 나무가 좀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저는 이제 영양 공급해 주고, 물 빠짐 좋게 해 주고, 물이 부족할 것 같다면 물 관수도 좀해 주고, 이건 시설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 시설 다시 보강해서 고추나무가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가 제 일이고, 그 이후에 일은 이제 여기에 있는 토양과 이런 자연 환경과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곤충들과 미생물과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잘 이뤄나가면서 할수 있는 환경을 제가 조성해 주는 거고, 이제 나머지는 다그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시스템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되겠네요. 예,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에 제가 계속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지만, 결국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정리가 돼가는 것 같고, 물론 이게 완전 정리가 아니죠. 왜냐면 또 올해 농사 제가 이렇게 줬지만 내년에는 또 약간 여기서 변형된 형태로 또 농사를 짓게 되고, 고추 과수원을 또 운영하게 될 거고, 그거는 올해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 밑바탕이 깔린 상태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겠죠. 예. 그러면서 또 그때 조금 더 다른, 지금보다도 조금 더 좋은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 계획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까지만 오늘 촬영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고추 과수원에